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 번 걸린 다음에 오랜 기간 이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이제 70년대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우리가 조금은 좀 경계해야 될 이슈가 되지 않나. 지금 이제 팀장님이 위기의 역사 요 책을 이번에 내셨는데 지금 시기 위기라는 키워드 책 내신 이유는 혹시 뭐 어떤 걸까요? 이제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아니요, 위기팔이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가장 많이, 그리고 이제 이 짐작가 채널에서도 그렇고 다른 채널에 나갔을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환율이 1440원이니까 이거 외환위기 아니냐, 내지는 이제 SVB 파산했으니까 금융위기 아니냐, 레고랜드 때문에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 대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되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되게 어려웠던 게 이 질문이 단답형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땠고, 위기 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그래서 뭐가 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말도 너절해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과거의 위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디테일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오히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실생활 하시는 분들도 과거에 이거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겠네? 다르다는 걸 알려면 과거의 위기가 어땠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위기라는 게 과연 어땠는지를 알아야 객관적으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좀 근거 없는 비관론?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막연한 낙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죠. 네. 과거의 위기에서 주는 교훈들을 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위기의 역사라는 걸 다룬 이유가 위기를 네 가지를 썼어요. 지난 30년간의 위기를 외환위기, 그 다음에 닷컴버블, 그 다음에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하고 인플레이션, 요거 이게 네 가지 국면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실제로 보면서 사실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좀 그런 비슷한 케이스인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겪어보질 않았고 겪어봤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 매크로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한번 그 생생한 파노라마 드라마 같은 걸 한번 좀 이렇게 넣어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위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위기가 온다 이게 아니라 과거의 위기가 어땠는지를 알자라는 내용을 좀 담았고, 그 실장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때하고 지금이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 투자를 한다든지 현재 우리의 현실을 파악할 때 그때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꼭 한번 기억을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그럼 본격적으로 여쭤보면 말씀하신 네 가지 위기에 주목한 그럼 이유랑 지금 우리에게 이 위기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뭔데요? 말씀하신 첫 번째는요.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뭐냐면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금융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이 차이가 있어요. 자연과학은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사회과학은 실험이 안 됩니다. 그럼 사회과학을 갖다가 실험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과거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불러서 이제 물어보시면 과거에 보면 금리 인하가 언제 됐고 금리 인하를 하려면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부터 언제 이렇게 이런 얘기들 하면서 과거의 사례들을 많이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공부하려면 금융의 역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요청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난 30년간의 금융의 역사를 알고 싶어요. 30년간 금융 역사. 그럼 이제 하려면 자 1994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95년엔 이랬어요. 96년엔 이랬어요 하면서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멘탈이 나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역사 공부할 때 서기 1년 무슨 일, 서기 2년 무슨 일 이렇게 외우면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저 어렸을 때 역사 공부했던 건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와, 너무 좋아했는데 그 임진왜란 편이 있었거든요. 아 그거는 그때 희대의 명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막 열광했었거든요. 그것만 봤어요. 근데 그 임진왜란 편을 보면 임진왜란이라는 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병자호란 그리고 그 앞으로 뭐 살수대첩 뭐 저기 한산도대첩부터 시작해서 살수대첩 규주대첩 이런 게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학생들은 보통 전쟁사를 많이 좋아하죠.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쟁사 속에서 영웅이 나오면 그 영웅하고 관련된 왕이라든지 위인전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럼 위인전이라든지 전쟁사를 보면은 꽤 많은 영역을 커버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면서 역사를 공부하게 되고 보통 그렇게 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최근에 금융의 현대사를 볼 때 얘를 갖다가 95년, 96년 이렇게 가야 될까? 아니면 이 지난 30년간을 봤었을 때 가장 변동성이 높았었고 우리한테 유명했었던 그런 포스트들을 세워놓는 게 나을까라고 하면 저는 네 개의 포스트를 잡아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높았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97년에 외환위기, 2000년에 닷컴버블, 그다음에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 그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 사태 요걸 갖다 쫙 세워놓은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뎁스 있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도 이게 왜 생겨났으며 어떻게 전개됐고 어떻게 완화되어 갔는지 해결되어 갔는지 그걸 세웠어요. 그러면 사실상 네 개의 포스트를 세우면서 얘네들이 연결이 될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기라고만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이 포스트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한 30년의 금융 현대사가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각각의 위기가 서로 연결이 돼요. 왜 연결이 되냐면 기존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정책이 새로운 위기를 잉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지금 인플레이션 되게 심하죠. 왜 인플레이션이 왔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코로나 때 돈 너무 많이 풀었어요. 특히 재정자금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푼 돈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죠. 코로나는 해결했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코로나 때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풀 수 있었을까? 핵심은 금융위기 때 리먼이 파산하잖아요. 리먼이 파산할 때 아 이건 시장 원리 맡겨야 돼? 그러면서 리먼 파산하게 놔뒀어요. 그랬더니 리먼이 파산하면서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그때 천억 달러만 줬어도 리먼 파산만 막았어도 이렇게 안 갔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리먼은 그때 막지 않아서 2조 달러, 3조 달러를 퍼부은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죽기 전에 살리는 게 죽은 다음 살리는 것보다 낫다. 아,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럼 잠깐 보세요. 그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흐름이 뭐냐면 툭 하면 양적 완화, 툭 하면 재정지출 이런 게 있어요. 구제금융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근데 끝판왕이 터진 거죠. 코로나 온 거예요.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깜짝 놀라겠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5조 달러의 재정 부양과 5조 달러의 통화 완화를 한꺼번에 퍼부은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때의 트라우마가 코로나 때 그 많은 돈을 풀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금융위기를 해결했었던 그 솔루션이 코로나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됐고 그게 인플레이션 연결이 되죠. 자, 그럼 이제 금융위기 때로 넘어옵니다. 그럼 금융위기 때는 뭐가 있었을까? 금융위기 때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닷컴버블하고 또 연결이 돼요. 닷컴버블 당시에 닷컴버블은 미국의 나스닥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2년간 78% 폭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산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줄었겠죠. 그러면서 경기침체가 와요. 거기에 9.11 테러까지 겹치고. 자, 그럼 경기침체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침체가 찾아왔으면 이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린스펀이라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1%까지 낮췄거든요. 그때 당시로 사상 최저였어요. 그럼 금리를 1%까지 낮추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풀려나왔겠죠. 이 유동성은요, 어딘가 성과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에 가서 고이게 마련이에요. 근데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시장이 박살났으니까. 주식에 가서 못 고이죠. 그럼 이게 어디 가서 고일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난 4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빠진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어오르겠죠.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기초자산이 튼튼해지잖아요.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파생상품이 막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그게 사실은 금융위기가 되죠. 그래서 닷컴 버블의 붕괴 이후에 낮춰놨었던 금리가 금융위기를 잉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 안 하고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얘기할 때 그린스펀이 만든 저금리 때문이다 하면서 그린스펀을 역적으로 주목을 했었던 게 그때 다시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그린스펀 역시 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닷컴 버블의 붕괴가 그 기저에 작용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닷컴 버블까지 왔어요. 닷컴 버블은 그럼 왜 왔을까? 잠깐 보시면 이게 또 외환위기와 연결이 돼요. 외환위기는 한국의 외환위기가 아니라 이머징 시장의 외환위기가 그때 당시 무슨 유행처럼 번졌거든요. 95년에 멕시코, 97년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쓰러졌고요. 98년에는 러시아, 99년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 중에서 주요국들이 막 쓰러졌거든요. 그럼 이머징 시장에서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국가가 누가 있었을까? 중국도 그때 4대 은행의 부채 문제 때문에 침몰하고 있었고요. 일본은 굉장히 버블 붕괴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로존도 그때 유행했던 얘기가 독일병, 영국병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독일 통일한 이후에 성장이 정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로와 통합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경기도 안 좋았어요. 그럼 전 세계에서 좋은 데가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안 좋으니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미국만 좋잖아요. 그러면서 어딘가 성장하러 갔는데 고여야 되죠. 근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구의 반대편을 연결하는 인터넷이 준비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인터넷을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인터넷이 깔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인터넷 관련 네트워크 장비 어떨까요? 듣기만 해도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 돈들이 미국의 성장주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외환위기까지 왔잖아요. 저 멀리서부터 끌어당기면 인플레이션의 위기는 돈풀기인데 돈풀기는 코로나 때 돈풀기에서 시작을 했고 그죠?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한 돈풀기인데 그럼 그때 당시 이 돈을 많이 풀 수 있었던 건 금융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고 금융위기가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으로 돈이 몰렸기 때문인데 그 부동산으로 돈이 몰린 이유는 닷컴 버블의 붕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닷컴 버블이 만들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외환위기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지난 30년간의 역사에서 흘러왔었던 흐름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서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지금 코로나 때 했던 것들은 다음에 어떤 위기를 그러면 불러일으킬까요? 미래의 위기를 예측한다는 게 사실은 좀 쉽진 않은데 저는 과거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라든지 이제 내년까지 봤었을 때 우리의 화두 중에 하나는 앞에서도 이제 한참 얘기를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거든요. 그 이전인 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이 10년 이상 이어졌어요. 근데 그 앞으로 가보면 1950년대부터 60년대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없었어요. 그럼 20년간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1960년대 후반부에는 인플레이션이 20년간 없었잖아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인플레이션 없어졌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럼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경기부양 과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린든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닉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 다 어마어마한 경기부양을 해줘요. 미국의 재정적자가 되게 크게 늘었죠. 그러면 이게 돈 풀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1971년도에 닉슨 행정부에서 달러 폐그제, 금 본위화폐제를 폐지를 해요. 그러면서 금에 묶여 있었던 달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게 그러면 화폐의 공급도 늘어나고 재정 지출도 커졌죠. 그게 70년대 인플레이션을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네. 앞에서 방심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찾아올 거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린 게 핵심이 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중앙은행이었던 연준이 금리를 막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합니다. 금리를 막 끌어올리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여서 내려와요. 그랬더니 연준이 그러면 금리 꺾였네? 아, 물가 꺾였네? 금리 인하?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면 내려왔던 물가가 다시 올라가요. 다시 금리 인상? 꺾여서 내려와요. 꺾였네? 다시 금리 인하? 그랬더니 또 올라와요. 다시 금리 인상? 이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 번의 물가가 튀었던 게 전체를 합치게 되면 10년의 역사를 설명을 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 번 걸린 다음에 오랜 기간 이어지니까 네.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나타난 겁니다. 고질병이 된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질병이 되면 네. 치료도 쉽지 않지만 한 번 걸리면 재발을 엄청나게 해요. 낫더라도.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걸렸다 다시 해결했다 다시 도지고 해결했다 다시 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 폴 볼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미국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려서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이 물가를 박살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40년간 누워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폴 볼커 때문이냐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화나 이런 거에 영향이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anyway 그때 10년간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0년간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만들어낸 게 굉장히 커요. 자 그럼 이 얘기를 갖고 지금으로 올게요. 네. 지금 보면은 우리는 40년간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인플레이션이 없는 줄 알고 돈을 뿌렸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꺾여 내려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시장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내리라고. 금리 인하라고. 그럼 이게 영원히 계속 내려올 거 아니면 이 금리 인하 바를 받으면서 다시 위로 뛸까? 만약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벌써 2년 반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고질병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 확실한 건 이거죠. 사람들이 지난 2년 반 전과는 다른 거는 네.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이 세상에서 멸종됐다가 아니라 멸종된 게 아니라 나타날 수 있구나. 이걸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제 네. 과거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소구해서 볼 수 있는 건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고질병이 될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럼 70년대가 재현될 것인가 요 고민을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연준 내에서도 어떤 얘기하냐면 7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70년대의 실수의 핵심은 스탑 앤 고예요. 네. 금리 인상하다가 괜찮아질 것 같으면 스탑. 그러니까 고 하다가 스탑. 고 하다가 스탑 하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물가 어떻게 보면 2, 3년 만에 잡을 거 10년 간 거죠. 그 실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제 연준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위기들이 좀 시사하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이제 70년대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우리가 조금은 좀 경계해야 될 이슈가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기 때문에 비둘기파든 매파든 금리 인하는 지금 생각을 그렇죠. 안 하고 있는. 네, 그렇죠. 이번에 확실하게 네네. 잡긴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 둘의 차이점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니 아니면 천천히 나타나니 네. 이 논리 때문에 지금 금리를 더 올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그게 지금의 금리가 높냐 낮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이 둘의 공통점도 스탑앤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IMF 외환위기랑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랑 이제 인플레이션 사태, 공통점과 차이점은요? 일단 차이점은요, 네.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되게 황당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위기라는 게 다른 형태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 때 이게
초변호사잖아요. 똑같은 옛날에 왔던 길로 또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길로 오느냐, 이 오는 길은 다르겠죠. 그런데 네. 어쨌든 형태는 위기라는 형태로 찾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이점은 그 자체가 다 고유한 위기의 성격을 다 다르게 갖고 있어요. 네. 외환 위기냐, 은행이 무너지는 금융 위기냐, 네. 아니면 질병에 의한 위기냐, 전부 다 이제 그게 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통점은 어떤 걸 좀 봤냐면 첫 번째는 네 개의 위기가 다 담지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던 아름다운 시기에 대한 방심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 인플레이션 나타났잖아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올 때 21년도에 저도 그 실수를 했지만 물가가 올라올 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일시적이에요. 연준 의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갑자기 올라오니까 아유 이건 사실 그때 막았으면은 괜찮았을 걸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40년간 인플레이션이 없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없는 시절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방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올라오고 있을 때도 초동 조치를 못한 거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큰 실수 중에 하나죠. 자, 또 하나. 그럼 과거로 또 가볼게요. 그러면 금융위기 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40년간. 근데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걸 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생상품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신용평가 회사들이 최근에 뭐 신용등급 강등 얘기도 나오지만 신용평가 회사들이 트리플 A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건 전제가 뭐냐면 아유 설마 집값이 그렇게 빠지겠어? 이런 전제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안일함 이게 되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닷컴 버블 당시에도 기술주의 상승세는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 이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환위기 때로 돌아가 보면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의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고성장이 이어지니까 창사가 너무 잘 돼요.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네. 둘이 여기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너무 잘 돼서 제 공동역까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너무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로가 이제 50%씩 출자했으니까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죠. 배당금 주셔야죠. 그랬더니 작가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저희 오 팀장님은 사업을 모른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배당금 받아 가실 때냐.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얘기하시는 거죠. 분점을 내야죠. 하나 더 내자? 네. 아, 하나만 내면 안 되죠. 스케일이. 그래서 30개의 분점을 내자. 그래서 제가 30개요? 돈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 대출 받아야지. 이런 거죠. 이럴 때? 그렇죠. 이럴 때 대출 받아야죠. 그래서 대출 받아서 분점을 30개를 내요. 네. 근데 망할 갑자기 이 식당이 잘 안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빚을 낸 상태에서 장사가 안 되면 이게 망조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수출이 굉장히 잘 될 거라는 기대가 되게 컸어요. 네. 근데 갑자기 수출 경기가 빡 꺾이기 시작하죠. 96년부터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로 나요. 근데 그 앞에 수출이 잘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렸거든요. 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돼요.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한국에서 빌리면 8%에 빌리고 미국에서 빌리면 3%에 빌린대요. 미국에서 빌려줘. 미국으로 빌렸는데 미국에서 빌리면 달러로 빌린답니다. 그래서 달러로 외채를 빌려와요. 그걸로 투자를 했는데 설비 투자를 늘렸는데 장사가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빚이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외환위기로 연결됐던 게 IMF 외환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의 케이스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건 안일함이라는 걸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역사라는 건 과거로 쭉 펼쳐보면은 각각의 그 버블 붕괴라든지 이 네. 위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되게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자, 16세기 튤립 버블하고 네. 지금은 달라. 뭐 물론 다르겠죠. 17세기 뭐 남해 버블하고 지금은 달라. 다르겠죠. 구조도 다르고 유튜브도 있고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근데 과거의 이 버블 형성과 붕괴 이런 것들, 이 위기들을 한번 쭉 돌아보면은 네. 모든 게 동일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건 공통적인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16세기에는 사람들이 탐욕스럽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느꼈겠죠. 17세기. 다 느꼈겠죠, 그거는. 지금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예. 그 탐욕과 공포가 쏠림을 만들게 되고, 그 쏠림이 정상화되면서 버블의 붕괴가 나타나고, 그쵸.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이 과거에 있는 역사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사람이 만들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기 역사를 통해가지고 네. 모든 위기를 다 전부 다 좀 조망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매크로 차원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있지만 각각의 공통점 중에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존재했고 과거의 아름답던 시절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관성에 대한 기대 약간의 낙관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 빠른 변화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위기로 이어졌었던 그런 역사의 흐름들을 저는 조금은 좀 여기서 주목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 이게 아니라 언젠가 또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한사위라는 말을 썼어요. 안정에 머물 때 위기를 생각하라거든요. 예,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역사를 책을 내셔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번에 IMF 같은 제2위
외환위기 올까 이제 두려워도 하시던데 책에는 그런 걱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던데 혹시 그 이유는? 아, 물론 뭐 20, 30년 지나서도 뭐 절대 안 오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다만 저는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외환위기는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줘요.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에 바뀐 게 뭐가 있냐 다른 점이 딱 하나 진짜 제일 큰 게 있는데 그때를 겪어봤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외환위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에 대해서 아, 저도 마켓 공부할 때 선배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IMF 때 말이야.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기업의 이제 회장님들이나 이렇게 좀 높은 분들 나이가 이제 지긋하신 분들 만나보면 가장 힘드셨을 때가 언젠가요? 인터뷰하잖아요. 무조건 외환위기 때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외환위기라는 단어보다는 IMF 위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멕시코 사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외환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외환보유고를 계속 쌓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가 넘어요. 네. 세계 9위예요. 그리고 외환보유고 외에도 개인들의 대외 순자산이 되게 많습니다. 4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해외 달러를 꽤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외 순자산으로 4천억 달러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해외 달러로 투자한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달러가 강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의 밸류가 높아지죠. 그래서 대외 순자산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그때하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요게 1번.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위상이 과거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해져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어떤 기술 혁신 이런 걸 많이 한 것도 있겠지만, 네. 유럽 국가들이 유럽 재정위기 때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신용등급 많이 망가졌고. 그래서 옛날, 한 95년도, 6년도만 해도 이탈리아가 선진국이잖아요. 네.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 비교하면 이탈리아가 우위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탈리아를 바라볼 때, 빚 많은 나라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리스가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죠. 왜냐면 유로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스 하면 되게 위험한 나라라고 그렇죠. 좀 물론 오해도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외환위기를 겪었다라는 경험이 1번으로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것. 이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잖아요.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뷰가 달라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이 나라가 얼마나 성장할지를 보고 들어와요. 그래 배당을 받을 테니까. 네. 근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은 성장하는지 관심 없어요. 안망하고 내이자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구조적인 무역 흑자에 달러 많이 갖고 있고 외환보유고 많이 갖고 있고 대외 순자산 많으면 내 달러 대출 떼먹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들 네. 쌓아놓은 외환보유고 있다는 것들 네. 그게 과거에 비해서 안전핀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와 같은 상황하고는 좀 사뭇 다르지 않냐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것만 들으면 아 그럼 아무 문제 없네 그러면서 안전하겠네 너무 이걸 생각하게 되면 또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방심을 불러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조금은 객관적으로 현재의 상황이 그때 어떻게 다른지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위기가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보면 네. 지금의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은 금물 이런 단어를 갖다 우리가 메시지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얘기해 주셔서 최근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네네. 어떻게 보세요? 달러 패권 유지되나요? 달러 패권까지 연결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결국엔 달러 패권으로 가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달러에 대한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패권에 대한 문제로까지 번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제 사실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잖아요. 이게 2011년도에도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누구를 건드렸냐면 그때 당시 재정이 별로 안 좋았던 국가들이 유로존이었거든요. 유럽 재정위기 한복판에서 신용등급이 미국이 강등이 돼요. 네. 그랬더니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도 신용등급 강등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단어가 피그스예요.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네. 스페인의 약자거든요. 이 국가들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이때 당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을 좀 바라보면 이제 유로존이 그렇게 번질까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지금 굉장히 재정 지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 때부터.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재정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피치사에서는 궁금증을 던지고 있어요. 의구심을. 그러면서 얘기한 게 미국 부채에 대한 거버넌스가 되게 약해진 것 같아. 이게 핵심이거든요. 거버넌스가 약해졌다는 얘기는 정리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이걸 컨트롤할 수 없잖아.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지금 정쟁을 하니까 약간 정치적인 이슈하고까지 만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신용등급 강등. 그럼 이런 신용등급 강등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재정지출을 과거처럼 과감하게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왜? 눈치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디스도 강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재정 지출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중에 유동성을 뿌려주는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를 재정 적자에서 해줬거든요. 근데 이 재정 적자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 시장의 의구심을 표명하는 게 1번. 그리고 재정 적자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다라는 의구심을 피치사가 표명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대출을 계속 받아요. 그럼 걔한테 대출을 더 해주고 싶을까? 네. 무섭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높게 요구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 재정 적자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금리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런 거를 좀 같이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